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자, 오늘은 로스쿨 지문 2탄입니다. 리트 로스쿨 지문 최고의 난도 지문인데요. 요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한다면 수능에 나오는 어려운 지문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본 읽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로스쿨 지문을 보는 건 역효과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글읽기 논리를 알고 있고 또 수능 기출문제 평가원들을 모두 풀었고 그 다음에 풀 것이 없는 친구들은 이것에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이거로 오면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러나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학생들이 무턱대고 이제 니트를 풀어야 돼라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실력도 없는데 무작정 니트를 풀어서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트를 풀더라도 올바른 글읽기 논리로 읽으면 쉽게 정박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은 제가 인문편을 올렸고요. 이번에는 경제편을 올립니다. 경제를 읽는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절대적으로 경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능도 그렇고 우리가 로스쿨도 그렇고 지식을 절대 묻지 않고요. 모르는 경제 용어가 나온다고 쳤을 때이 용어들은 무조건 X나 Y로 치환을 하면 되고, 만약에 이 용어가 중요하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용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나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로스쿨 영상을 보고 또 저의 캐스트 중에서 작년 수능 경제 아주 쉽게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경제를 읽어가는 방법은 아주 쉽게, 경제는 인과관계로 형성이 되죠. 예를 든다면, 자, 가격이 오른다, 그럼 수출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인과관계와 위로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걸 제가 제 용어로 상대적 서술어라고 합니다. 요런 상대적 서술어, 인과에 따라서 여 상대적 서술어를 잘 정리를 하면 됩니다. 아직도 글을 읽으면서 정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히려 분명히 요약 정리하면서 독해할 때 시간은 조금 더 걸립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논리적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다음 전개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고요. 글을 정리를 하면서 시각화하기 때문에 좀더이 전체 글의 구조와 핵심이 시각화되고, 그걸 통해 특히 요즘 문제는 두개 이상의 내용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비교 문제를 좀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의 머리 믿는 것보다는 손으로 정리를 잘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전체 머릿속에 구조를 그려나가면서 다음 걸 예측하면서 읽는 훈련을 하시고, 문제를 풀 때도 결국은 정리를 잘해놓은 부분을 토대로 확인하면 좀더 결론적으로 빠르게 풀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무슨 말인지 제가 실제 최근 경제 로스쿨 지문을 가지고 또 직접 읽어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아, 경제 지문 어렵지 않네, 지식이 필요 없네,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똑같아. 니트여도 경제 지문은 상대 스스로 인과관계, 지식 필요 없다, 글의 구조. 이거 네 개를 비교하는 거지. 오케이. 비교하는 거잘 보면 돼. 보세요. 어떻게 보는지, 정리하는지. 자, 과거에 일어난 금융위기에 대해 많은 연구가 되었어도 그 원인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이고, 원인이 모아지지 않는, 왜 모아지지 않는데, 이거겠지. 그러면 첫 문장 읽고 고민을 해. 금융위기에 대한 거고, 왜 금융위기가 왔을까? 원인이고, 그 원인이 모아지지 않는 또 이유를 말하겠네. 이거 말하겠네. 이것은 금융위기가 여러 차원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네. E, Y 여러 차원으로 복잡해. 딱 잘라 말할 수 없어. 여기.
자, 이기도 하지 망이는 어이씨군 필요 없네. 사람들의 행동이나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 이기도 하다. 그럼 앞으로는 이거 있지만 이거보다 원인이 모아지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의 행동과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이네. 사람들을 바라보는, 금융 시스템을 바라보는 이게 다양하기 때문이네. 그래서 이 원인이 모아지지 않고 있네. 그럼 다시 말하면 금융위기의 원인은 사람들의 행동과 금융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다양한 견해 때문에 다양한 원인이기 때문에 모아지지 않는 거네. 그럼 앞으로 이 얘기하는 거네. 원인, 요건, 다양. 서론 잘 봐, 서론. 그래야 빠르게 읽을 수 있다고 그 생각하면서 은행 위기를 중심으로 금융위기에 관한 주요 시각을 다음 네 가지. 됐네. 그러면 행동과 금융 시스템 방식을 바라보는 게네 가지가 있네. 1, 2, 3, 4. 그럼 이제 이 글은 쉬워졌네. 이네 가지를 논리적으로 비교만 하면 되겠네. 비교라는 건 비교 대상의 범주가 같은 단어들을 보는 거네. 나머지는 빠르게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비교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빠르게 치고 가면 되네. 그래서 빨리 읽을 수 있는 거네라고. 경제 지식으로 문장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글로써. 그리고 상극서술화 나오고 인과관계 나오면 표시만 하면 되고. 이해됐니? 딱 보는 순간. 자, 이들이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로 어떤 시각을 기초해서 금융위기를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의견이 달라진다고 할수 있다. 그래서 원인 나오고 대책 나오겠네. 그러면 행동, 금융 시스템이 어떻길래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고, 이 원인 1, 그러면 원리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 이거에 대한 대책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수능스럽지 않은 거지. 여기는 대책이 안 나오지. 우리는 이걸 기대했는데, 원인 1, 거기에 맞는 대책. 원인 2, 대책. 원인 3, 대책. 그럼 원인을 알면 우린 대책은 이게 마이너스 A이면 플러스 A로 바로바로 예측할 수 있거든. 그래, 요런 부분이 조금 수능스럽지 않은 거지. 수능 때는 반드시 대책을 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대책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 3번 문제인가에서 대책 문제를 물었지.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예금자 보호법 이런 거 몰라. 근데 앞에 관용어구로 뭐뭐인 예금자 보호법 다 알려준단 말이야. 지식을 원하지 않아. 니트에서도 지식을 원하지 않아. 오케이? 명심해. 니네가 앞으로 어떤 시험을 보든 거든 지식을 보는 시험은 없어. 주어진 조건을 응용하고 분석하고 연결시킬 수 있느냐가 시험의 끝이라고. 그래서 시험이라는 건 모든 것 중에 제일 쉬운 거라고. 지식이 아니고 주어진 조건만 연결시키는 것만 익히면 되거든. 알아두세요. 어쨌든 논리야. 여기 조금 수능스럽지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비교해 가면서 상극서술의 인과관계로 보겠습니다. 경제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선 1. 어떤 원인과 대책. 은행의 지불 능력이 취약하다고 하다고 많은 예금주들이 예상하게 되면 실제로 은행의 지불 능력이 취약해지는 현상, 즉 자기 실현적 예상이라 불리는 현상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어떤 게 보이니? 일단은 예금주가 보이면 좋은데. 왜? 앞에 니네가 서론에서 뭐 생각한다면? 똥땡이 같은 놈들. 이 설사똥 같은 놈들. 설사똥에 나와, 물똥에 나와 있는 콩나물 꺼내서 굽고 먹고 사는 놈들 같으리라고. 점심시간에 생각해. 콩나물, 물똥에 나온 콩나물 건져서 굽고 먹으면 어떤 맛일까? 라고 하면서 그 반찬을 생각하면서 점심 먹도록 해. 어딨지? 뭐? 사람들의 행동과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인데 사람들의 행동이네, 여기에.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예금주네. 예금주들의 행동이 뭐라고? 은행 지불 능력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거네. 안다스텐, 그럼 예금주가 눈에 들어와야 돼. 야, 내가 돈 맡긴 은행, 예금주가 돈 맡긴 은행이 지불 능력이 약할 거라고 생각, 제 은행 망할 것 같은데? 근데 얘가 예상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렇지?
그게 자기 실현이라면 이뤄졌네. 그러면 다시 예금주들이 예금을 인출하려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인출하겠지. 망할 것 같으니까. 은행이 예금의 일부만, 이런 거 잘 봐. 이런 거 잘 봐야지. 일부, 부분. 요거 보조사 잘 봐야지. 일부만을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부분 준비 제도. 이건 뭐니? 콩나물, 물동에 나오는 콩나물 꺼내 국물 먹고 살 놈들을 오늘 하지.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속하는. 생각을 해야지. 앞에 봤으면 생각을. 앞에 서로를 왜 보는데. 그 다음에 그래 어떤 부분을 볼지 안 볼지가 보이지. 이것 때문에 은행 망했다잖아. 야, 지금 우린 계속 왜 금융 위기가 왔을까? 이유가 1. 행동 중에 예금주라는 사람들의 행동. 이 사람들이 오씨 내 은행 망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에 대응하는 제도가 바로 뭐냐면 부분 준비 제도야. 그럼 이 은행 시스템과 이들의 행동 때문에 은행은 망한다. 실제로.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 이 시스템으로 나와 있는 밑에 은행 시스템의 본질적 측면대로 이렇게 말해줬네. 이 제도에서 은행의 지불 능력이 변하지 않더라도, 지불 능력은 그대로 있어. 안 망해, 은행. 근데 예금주들이 예상이 바뀌면, 예금주 예상이 바뀌면 예금 인출이 행동. 세도한다. 아이, 야, 예금주들이 그냥, 야, 어우씨, 망할 것 같은데? 그럼 빨리 가서 돈 찾아야지? 라고 예금 인출이 세도하는 거지. 돈 뽑아가는 게. 그럼 인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세도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예금은 만기가 없고, 이런 단어.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독특한 성격의 채무이기 때문에. 그럼 은행 가서 100m 달리는 사람이 먼저, 어, 망할 것 같아, 이 은행. 그럼 달리기 빨라야 돼. 그럼 전부 다 애들이 보통 100m, 200m, 나, 20m, 20초 나오던 사람들이 은행 달라고 때 10초 나온다. 우사인 볼트를 제친다는 거지. 자기는 모르게. 제쳐서 먼저 뽑는다는 거지. 선착순으로 주기 때문에 선착순. 그럼 인출, 선착순. 지급하는 독특한 성격의 채무 때문에 지급 능력이 취약해져서 은행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에 든 사람이라면 남보다 또 먼저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달리기가 느리면 가서 못 뽑잖아. 지금 은행 망했는데 앞에 사람이 다 뽑, 어, 자기 예금 가져가면 그런 행동 때문에. 이처럼 예금 인출이 세도하는, 언제나 접속사. 세도하는 상황에서 예금 인출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은행들은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 어, 인출이 그럼 늘어나면 현금을 자꾸 돈을 뽑아가니까 보유량 자꾸 사람들은 계속 올 테니까 늘려야 돼 한다. 이를 그러면 늘리기 위해서 은행들이 앞다투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이 소유한 이렇게 써야지 자신이 소유한 채권이나 그럼 채권이 뭐예요? 몰라. 채권이나 주식 몰라. 뭐예요? 주식은 주로 먹는 밥 아니에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뭐예요? 부동산. 나 놀이동산은 알겠는데 에버랜드 놀이동산 부동산은 모르겠는데 그럼 몰라. 근데 이런 건 묶어서 뭐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산이라고 그냥 해준대. 이렇게 쭉 알았는데 이게 문제지 알 필요 없어. 채권, 주식, 밥, 뭐 에버랜드 몰라도 돼. 같은 자산을 매각하려고. 그럼 여기 자산을 이거를 확보하려면 인과관계 자산을 매각한다야. 매각량을 늘리겠지. 좀 이따 설명해볼게. 설명은 필요 없어. 이게 이렇게 인과관계로 따라가라고. 그러면 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돼. 어, 이렇게 매각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러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된대. 가격이 인과관계 하락하게 되면 은행의 지불 능력이 실제로 낮아진다. 은행의 지불 능력이 낮아진다. 많이 생략이 됐어. 그래 잘 못 썼어. 이 사람들은 막 생략했어. 자, 일단은 이렇게 적으면 돼. 그러면 은행 망한다, 이제 결국은. 야, 실제로 건전한 애들도 예금주들이, 어, 망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달리기 해서 뽑아가기 시작하면, 실제로 이 과정 때문에 망한다, 은행은. 건전했던 은행이 망하지 않을 은행이 실제로 망하게 된다. 이 과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이거 적어야 되는 거지. 그럼 쓸데없는 지식 한번 설명해 볼게. 그냥 알아두면 좋으니까 이런 건 살아가면서 그냥.
요거 요거 이 제도 중에서 니네 경제하는 사람도 알겠지만 지급준비금이라는 말은 그래서 부분준비제도란 말은 자 은행이 여러 사람이 은행에 예금을 해가지고 은행에 총 100억이 있어. 뭐 이거 우리 수능 지문에 나온 거랑 똑같단 말이야. 수능 지문에서 나온 게 뭐야 이거? BTS잖아, BTS. BIS, BIS. 알 필요 없어. 100억인데 BIS 그 비율은 거기서 8%라고 했단 말이야. 최소한 8%. 너는 뭐야? 8억은 은행에다 넣어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92억만 대출해. 근데 만약에 지급 준비라는 게 그럼 여기에 10%라고 쳐. 그럼 나라에서 10% 정했으면 은행에다 항상 은행이 10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언니들이 빌린 예금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럼 이거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시험을 잘하는 것까지 알아도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도 10억 이 BTS가 10%일 때와 5%일 때 이게 5%면 나는 현금으로 5억만 은행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럼 얼마는 얘는 대출할 수 있어? 95억. 얘는 얼마를 대출할 수 있어? 90억. 그럼 요게 지급준비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량이 많아서 화폐가 공급이 많아서 시중에 돈이 아빠가 돈을 많이 빌려왔으니 물가가 이렇게 되는 이런 게 나오거든. 몰라도 돼 이런 것들은. 자 근데 이게 높으면 아 이걸 20% 해버리면 20억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대출을 80억밖에 못하니까 이제 화폐 공급량은 줄어들고 그래서 물가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상관없어. 이거 물어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거 설명할 거야. 몰라도 돼. 이거대로 따라가. 돈을 많이 뽑으니 돈을 주려면 현금 보유량이 많아야 돼. 근데 당장 현금은 10억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다 줬어. 현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은행이 갖고 있는 건물들, 은행이 산 건물, 은행이 어떤 회사 갖고 있는 주식 이런 것들을 팔아서 현금화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라는 말은 상종이야 알아도 이 자산이라는 것은 재산인데 지금 현금화되어 있지 않는 재산. 채권도 만기가 돼서 그걸 돌려 종이쪽지를 줘야 돈을 받는 거고 부동산도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살아도 팔아야 나한테 현금 10억이 들어오고 주식도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팔아야 돈이 들어오는 걸 자산이라고 해.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앞에 관용어구로 꾸며주잖아. 이런 걸 자산이라. 그럼 얘가 팔아야 돈이 생기겠지. 그래야 현금 보유랑. 근데 이거 팔려고 하니까 당장 급하니까 싼 가격에 내야 된단 말이야.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이거 좀 더 12억 받아서 빨리 이 사람들 돈 줘야 되겠다. 10억, 12억 올렸더니 사람들 안 사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억짜리보다 더 싸게 8억으로 내놔야 되겠지. 그러면 자산 가격이 내려가는 거지. 그럼 실제로 나는 10억에 사서 이 은행 예금주들이 준 돈 10억을 가지고 아파트 10억을 샀는데 오히려 8억에 팔았으면 2억 까먹었잖아. 그럼 2억 지급할 돈이 줄어들잖아. 그럼 실제로 은행 지불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한 것들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12분 안에 풀어야 돼. 10분 안에 풀어야 돼. 그러니까 툭툭툭 치고 가는 거야. 그냥 상대소수로 인과관계. 이해됐지? 여기는 망하게 된 이유? 예금주라는 사람들의 행동? 오 망할 것 같은데? 라고 100m 달렸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요즘은 야 이게 국어가 어려워진 거는 니네한테 뭔가 니네한테 이런 지적 수준 이런 거 안 묻고 그냥 뭐 어른들도 모르는 내용을 막 하는 거지. 해봐 라고 이러면서 못 읽든 말든 내 책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자 둘째 그럼 이제 비교하면 돼 얘랑 뭐가 다른지 나는 뭐 볼 것이다 읽을 때 이 물통에 나오는 콩나물 꺼내서 묶어놓고 손님과 튄다고 진짜 그래 예금주하고 이 시스템을 보는 거지 뭘 이 은행에 과도한 위험 추구를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아, 은행이 2번 위기가 온 이유는 과도한 위험을 추구했기 때문이야. 왜 위험을 추구할까 궁금하지? 안 궁금하니? 궁금해야 돼. 우리도 궁금해야 돼, 뭐든. 그렇지? 다시 네가 꼬마일 때로 돌아가. 엄마한테 니네 엄마든 뭐 왜 계속 물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엄마는 니네한테 생겼지. 야, 얘가 천재가 되려나? 이래 있었잖아. 그지? 은행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의 눈을 확 들어야 되는 거지. 뭐에 대응되는 거야? 여기는 예금주. 여기는
은행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인 거지. Y에 속하는 거지. 그럼 주주들이 어떻길래? 이들이 어떻길래? 자,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자산의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존재이고 통상적으로 유한 책임을 진다. 무슨 말인데요? 몰라. 들어오는 거. 얘네들은 부채를 갖고 남은 자산. 요걸 내놔. 라고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 유한 책임이요? 그럼 무한의 반대인가 보네? 그럼 유한 책임은 뭐예요? 책임의 한계가 있다는 거지? 설명하겠지. 따라서 회사의 자산 가치가 부채보다 더 상득수수로 커질수록 가치가 커 부채 다 갖고 나서도 남아 커질수록 주주에게 돌아올 이익도 당연히 커. 자산 가치가 커지면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주주들의 손실은 그 회사에 주식 투자한 금액으로 제한. 이게 유한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유한. 뭔데? 이익은 끝이 없는데 이 말이지. 이익은 무한하면 좋지. 이익은 무한된데 손해는 딱 정해져 있다. 내가 그 A라는 은행에 내가 주식을 100만원어치만 샀어. 그럼 내가 100만원어치만 마음에 100만원어치만 손해를 보면 돼. 근데 내가 100만원을 같이 투자했는데 이 은행이 뭐 건물 사고 막 해서 막 올랐어. 부채 갖고 그 은행이 부채 갖고 남는 거에 대한 거 내가 가져올 수 있어. 그럼 이익은 무한인데 책임은 유한. 이런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오로지 뭐 한다고? 야, 무조건 위험한 거에 투자해. 은행한테 막 압박을 준다는 거지. 은행, 너는, 이씨, 위험한 거야. 이씨, 이런 거지. 고위험해. 이런 거지. 답은 정해진 거잖아. 이러한 비대칭적인 이익 구조로 인해. 앞에 나온 거지. 이러한이니까. 비대칭. 이익은 무한. 손해는 코딱지만큼. 이런, 유한적으로. 이내 수익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위험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된 주주들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선호하잖아. 그러니까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거든. 선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주주들이 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채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채권자는 누구니? 응? 응? 채권자는 어떤 사람일까? 논리상으로 답해. 은행? 은행 말고. 예금주, 예금주는 주주라는데? 주주는, 예금주, 주주는 채권자한테 떠넘긴다. 그럼 주주와 채권자는 다르다는 거잖아. X가 Y한테 위험을 떠넘긴다잖아. 논리로 답해. 아, 논리상 뭐냐면, 주주들은 뭐야? 위험을 어디까지만 지는 사람이고, 유한. 그럼 채권자는 뭐라고 해야 돼? 무한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 해야지 채권자가 누군지 알 필요가 없는 거지, 문맥상. 아, 경제로 읽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논리로. 우리 로스쿨 시험 보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전혀. 논리상? 앞에 전제를 깔아줬잖아. 그럼 이거란 말이지. 내가 은행이, 봐봐. 투자했는데 1000억을 손해났어. 근데 난 주식으로 10억밖에 안 했어. 그럼 나는 손해를 10억만 지면 되지만 990억은 누가 진다? 부담을 채권자가 진다지. 이 사람이 지는 거겠지. 그러면 얘네한테 떠넘기는 거니까. 이렇게 예를 든다면 채권자라는 말의 뜻은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야. 은행에 돈을 빌려준 사람. 예금한 사람이 아니야. 빌려준 사람이야. 오케이? 근데 빌려줬더니 은행이 망했어? 그럼 빌려준 사람이 망한다는 거야. 그 부담은 나는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자만큼만. 이렇게? 이거 논리상으로 알아야 돼. 채권자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는 거야. 그냥 읽기가 안 되면 글 읽기가 안 되는 거지 경제가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기 핵심들은 주주들은 자기 위험이 별로 없으니 유한하니 그냥 막 고위험으로 찌르다 보니 은행이 망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망하고 우는 건 주주들하고 상관없는 채권자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 주주들 때문에 망한다 이런 얘기 아니야. 자, 여기도 잘 봐.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아까 똑같잖아. 뭐. BIS, BTS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이러한 동기는 더욱 강해진다. 그럼 모르겠어?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이 뭔데요? 몰라. 그냥 엑셀하고 쳐. 그럼 이렇게 고위험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고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이게 뭔데요? X. 이거 물어보려면 다시 설명해야 되겠지. 자기 자본 비율을. 없으면 그냥 자기 자본 비율이란 단어화해서 덩어리 쳐서 툭 치고 가는 거지. 은행과 같은 금융중개기관들은 대부분이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띈다. 얘는 부채가 높아. 부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채권자들 빚이 많다는 거야. 그럼 빚이 많기 때문에 망해도 누구 탓이라는 거야. 채권자 탓인데 주주들은 이익 보려고 망하든 말든 고위험 투자한다는 거야. Understand? 머리 힘 좋이 지금 머리 힘 좋이 지금 이 경제학과를 가든 안 가든 이런 정도는 읽어낼 수 있어야 나중에 뭐 니네가 뭐 어떤 식으로 투자하든 뭐하든 뭐 읽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만 믿고 투자할 거야? 이 정도는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알려줄 때 경제학 전공하는 애보다 더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논리상으로 이건 이거잖아. 뭐 이걸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건 이거지? 라고 셋째, 은행가에 은행 약탈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뭐가 보여? 은행가가 보이잖아. 은행가가 뭐야? 사람이잖아, 사람들. 그럼 은행가가 도둑이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걸 약탈하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자는 거죠. 자,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전통하고 현대 비교하겠네? 은행의 부실을 앞에 말했던 뭐야? 과도한 위험 추구의 결과라고 이해했단 말이야. 아, 앞에까지는 2번 니은은 전통이었네. 하지만 빠트 나오겠네. 전통 나왔으니. 최근에는 아니다. 은행가들에 의한 은행 약탈의 결과로 은행이 부실해진다는 인식도 강해지고 있다. 아니야. 최근에는 아까는 뭐야. 여기 전통에서는 누가? 주주들 때문에 망했잖아. 근데 여기는 누구 때문에 망해? 사람이 달라야지. 은행가 때문에 달라. 첫 번째 누구 때문이었는데? 예금주, 두 번째는 주주, 세 번째는 은행가. 이게 대비가 돼야지. 벌써 두 개 이상 나와? 그럼 얘네 비교하는 거네. 대칭 되는 게 뭐지? 사람의 범주네. 시스템과 사람의 범주. 그럼 일단 사람이 다른다는 거 눈에 확 들어와야 되겠네. 이 정도는 생각하고 읽어야지. 그 정도는 읽어야지. 그 정도는. 과도한 위험 추구는 은행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제 앞에 거 다시, 과도한 위험 추구에서는 은행의 수익률을 높여야 돼. 은행의 수익률을 높여야 누가 많이 가져가? 주주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지. 헷갈리면 안 돼? 자, 다시 전통, 앞에, 니은. 얘네들은 과도하게 위험 추구를 한 이유는 주주들이 하도 강조해가지고, 야, 위험, 주주들이 하도 과도 위험 추구는 투자해. 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은행의 수익률이 어쨌든 높아졌겠지. 이렇게. 은행의 수익률이야. 은행의 수익률을 위해서. 그 은행의 수익률이라는 게 콜 주주들을 위해서가 되는 거지. 목적으로 은행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큰 행위를, 잘 봐. 헷갈릴 수 있어. 은행가가 선택했다? 선생님, 이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주주들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글을 조금 잘못 썼지만 이거지. 주주들이 이거 해! 라고 난리 쳤을 때, 누가? 어쩔 수 없이, 은행의 수익을 위해서, 주주의 수익을 위해서, 누가 그런 선택을 해야 돼. 결국 도장을 찍어야 돼. 결국은. 은행이 도장 찍어야 돼. 그러니까 은행가들이 그때는, 전통적으로 은행가라는 건 지금 뒤에 좀 나오지만, 은행가가 누굴까? 은행에 엄청나게 뭐, 제표진 은행장, 이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주주의 등에 떠물려서 이 사람들이 이걸 실현시켜주려면 고위험 투자를 했다. 이거잖아. 차이점 잘 봐. 그런데 이에 비해 빠트지. 지금의 은행 약탈은 은행가, 요거 이게 눈에 들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추구하여 은행에 손실을 끼치는 거란 말이야. 다시. 그러니까 논리가 빠트. 이때 은행은 착한 애들이었어. 은행가는, 예, 은행장은. 국민은행장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고위험 투자를 했어. 근데 현재는 은행과 자신을 위해서야. 은행과 주주들이 아니고 은행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 은행이 망한다야. 그러니까 약탈가라고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도둑이라고. 사람 비교했어야 돼. 사람 비교. 예를 들어 은행가들이 자신이 지배하는 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자신이 지배할 정도인 사람은 이제 은행가라고 보는 거야. 은행장 정도 되겠지? 남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아. 내가 은행에 100억으로 대출받아. 이제. 근데 남들은 100억 대출받으려면 기업들은 5% 이자를 내야 되는데 야 1% 이자로 내놔.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대출을 받는다거나 장기적으로 은행에 손실을 초래할 걸 알면서도 자신의 성과급을 위해서 단기적인 자기 성과급대로 은행장이 돈을 받아가는 거니까 뭐야? 오이씨. 단기적인 건 투자한다는 거, 장기로 은행 망할 텐데 그래서 망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픽이 나올 경우 이런 게 있어. 야 미국의 뭐 유명한 은행가는 월급을 다 은행이 어렵다고 다 포기하고 한 달에 10만 원 받는다. 그럼 토픽이 되거든. 근데 우린 다 속고 있는 거지. 10만 원 보다 와 저 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 이 은행 총 운영장인데 어떻게 10만 원밖에 안 받죠 월급을? 왜 10만 원밖에 안 받는 거겠니? 그렇지 성과급. 아 그럼 내가 지금 이 은행이 지금 망해가지고 지금 그 망해가기 위해서 자산이 지금 1000억밖에 안 돼. 그럼 내가 단기적으로 이거를 뭐 내가 1조로 만들었어. 그럼 그 차익만큼에서 비율로 내가 가져오는 거란 말이야. 월급 코딱지만큼 받은 무슨 아예 제로로 받은 상관없는 거야. 우린 일반인들이 속고 있는 거지. 그 이면에 그게 있는지 모르고 계약서 상승한 금액만큼의 비율로 30% 내놔. 그럼 나는 이제 한 3천억 뭐 4천억 막 버는 거지 1년에. 근데 우린 그런 거 모르고 있는 거지. 니네 이제 알아야 진짜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은행에 손실을 초래할 걸 알면서도 자신의 성과급, 계속은 자신이야, 자신의 은행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단기. 그러다 보니까 이 행동이 단기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야. 성과만을 추구한 행위들은 집에, 이제 알고, 은행가가 누군지 알려주고 있네. 집에 주주. 앞에 주주 헷갈리게끔, 야, 앞에 보면 주주는 일반 주주고, 이 은행에, A라는 은행에 내가 주식을 뭐 70% 갖고 있어. 그럼 이게 집의 주주야. 그 다음에 은행가라고 한다는 거지. 집의 주주나 고위 경영자, 은행장, 지점장 말고 은행장. 이 지위를 가진 은행가가 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사적인, 똑같은 얘기 반복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고. 그래서 약탈이라고 본다고. 그치? 응. 열심히 공부해서 은행가 되도록 하시오. 오케이? 어. 넷째, 이상 과열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이건 뭔데? 이 세 가지의 시각과 달리 이 시각은 경제 주체. 이건 단어가 뭐로 바뀌었어? 경제 주체로 바뀌었어. 4. 난 말했어. 논리로 본다고. 네, 두 개 이상 나오니까 무조건 쉽다. 비교 범주를 봐라. 여기서 비교 범주는 후네, 후.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동, 은행 시스템. 그들 때문에 망했네. 그들의 행동 때문에. 오케이? 머리 흔줘. 지금 1교시 졸면 6 먹을 때 졸고 수능 볼 때 졸고. 알지? 세포는 알고 있다. 너의 행동들을. 주인님 지금 졸아야 될 시간인데 왜 문제 풀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계속 졸라고 강조할 거란 말이에요. 졸아야 됩니다. 지금 주인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원래 행동대로 하세요. 이러면서. 농담이 아닙니다. 내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요. 자기들 모르게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1교시 맑은 정신으로 오라고. 일찍 자라고. 머리 쓰라고. 16페이지 80분동안 니네 머리 쓰는 시간이라고. 배운 걸로 푸는 게 아니라고. 총 가동해야 된다고 에너지를 이게 지금. 에너지 지금. 머리 써야 돼. 긴긴 이 16페이지를 지금. 경제 주체의 행동이 항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관찰을. 그렇지. 이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언제나 합리적인 건 아니야. 그럼 비합리적일 때 그걸로 인해서 은행이 망하는 거야. 그럼 비합리적인 게 뭐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Why? 자, 예컨대. 아니고도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합리적인 거 나오네. 자산 가격이 아파트라고 합시다. 부동산. 일정 기간 상승,
흥소서 상승하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고, 이게 비합리적인 거라는 거야. 아파트 올랐으니까 상승, 주식 올랐으니까 계속. 어쨌든 비합리적인 걸 설명하잖아. 비합리적인 거. 사람들은 주택, 자산, 주식이 한번 상승하면 계속 상승할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야. 아닌데. 일정 기간 또 하락하면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하락이 시작하면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 이게 비합리적인 거야. 이 경우 자산 가격은, 자, 부채의 증가를 낳고, 인과관계 잘 안 맞아. 근데 저거 하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상승하면 그냥, 부채가 증가해. 정확히 말하면 이거야 돼. 아파트를 봅시다. 아파트 값이 상승하면, 10억인데 15억이 올랐어. 그럼 나도 사야 될 것 같아. 그럼 돈이 많지 않아. 그러면 오른 만큼의 은행에 빚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빌려가는 사람들의 부채가 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내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꼴이야. 부채를 많이 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부채로 올라간 거란 말이야. 10에서 15. 됐지? 그럼 그 다음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겠지. 오, 더 오르나 봐. 라고 25%까지 막 오르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는 다시 자산 가격, 아파트 가격의 더 큰 상승으로 이렇게 상승을 낳는다. 이러한 상승 작용으로 인해서 거품이 커지는 거품 경제, 버블. 그래서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 금융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든다. 그러면 더 늘어나면 부채도 더 늘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제 부채가 너무 많아. 지금 우리 계속 걱정하는 게 우리 부동산 사느라 워낙 부채가 많아가지고 이제 아파트값 내려오면, 야, 나는 10억에 빌려가지고 은행이 한 아파트가 15억 되면 차익 5억으로 갚아야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5억을 빌렸는데 아파트까지 10억에서 내려왔어. 6, 7억으로. 그럼 나는 그거 팔게 되면 5억도 못 갚아. 그러니 은행이 돈을 못 받으니까 은행이 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가 붕괴가 되면, 값이 버블이 되면 이 부채를 못 갚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한다는 거지. 그게 미국에. 미국에 바로 은행이 파산한 계기가 된 거지. 은행 파산한다. 인과관계. 이해할 필요, 이해하지 말고 그냥 계속 오르게 되면 같이 증가하면 버블 꺼져서 은행 망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 안 해도 돼.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거품이 터져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